안녕하세요.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참치와 김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. 함께 요리하면 감칠맛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 수 있답니다. 파를 작게 썰어주세요. 실파 또는 쪽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. 대파를 사용할 땐 굵은 대파는 길게 2등분에서 4등분 후 썰면 작게 썰 수 있어요. 청양고추와 홍고추는 반 갈라 씨 빼고 짧게 채 썰어주세요. 참치캔을 채에 거릅니다. 이때 누르거나 으깨지 말고 그대로 체에 받쳐 5분 놓아두세요. 적당히 기름이 빠지고 촉촉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. 참치 기름 빼는 동안 김을 구워주세요. 일반 김 사용하시면 돼요. 저는 곱창김으로 만들었습니다. 진간장 한 큰술, 멸치액젓 반 큰술, 매실청 한 큰술, 다진 마늘 반 큰술, 참기름 한 큰술, 올리고당 반 큰술 넣고 섞어주세요. 참치, 파, 고추 넣고, 김은 손으로 뜯어서 넣어줍니다. 골고루 버무려주세요. 깨 반 큰술 넣고 섞으면 오늘 요리 끝! 짭조름한 감칠맛이 기가 막힌 참치 김무침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